야, 판테 너무 급하게 죽었어. 그 사이에 어, 근데 스톱으로 네, 바로 스톱. 아, 네, 와. 야, 그 사이에 또 스니키가 폭질 넣어주면서. 예, 판테온이 죽기 전에 스턴 다 걸고 죽었어요. 네. 와. 아, 트리플킬. 예, 판테온이 죽기 전에 진짜 알싸라하게 네. 다 예, 데미지 물고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크럼즈도 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 다시 화면 볼까요? 예. 자, 여기서 판테온이 대강아. 그리고 레넥톤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서 또. 레넥톤이 들어가서. 그렇죠. 판테온 점사하다 보니까는 레넥톤이 프리하게 다 딜해줘. 네. 그래서 레모네이션이 계속해서 속박 걸려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멸 쓸 수밖에 없었고요. 크럼즈가 이상하게 점프를 하면서 스니키의 트리플 킬을 허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역전되죠. 네. 골드 차이가 C9 쪽으로 네, 순식간이죠. 순식간 네. 카드기는 물리지 않은 챔프다 보니까 웬만해가지고는 그렇죠. 와 진짜 애니가 판테온 궁에 대한 데뷔를 잘하긴 했지만은 네. 판테온한테 모든 딜이 쏠리다 보니까는 나머지 4명의 딜이 이제 필요한 도둑이 된 거죠. 네. 네. 어쨌건 이 싸움 같은 경우에도 1초 1초 단위 싸움이 되는데 판테한테 궁이 스킬이 다 쏠리다 보니까는 그 스킬 쿨타임 그 몇 초 네. 동안에 남은 녹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카사딘 굉장히 잘 컸고요. 네. 자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용도 가져갔고 시나인이 용도 가져가고 힐도 가져가고 원딜이 특히 3킬을 먹었다는 거. 자 최우수 사기이 그대로 나왔죠. 네. 카사딘 정말 네 지금 카사딘 잡으려고 자 느낌 이상하니까 궁극기 써도 빠져나갔네요. 예 와드가 있었네요. 네. 와드. 카사딘을 잡기 위해서는 확정치식이 챔피언 바이 같은 챔피언이 필요한데 이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게 일단 N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네. 카직스가 이제 스킬을 여러 번 써서 따라가는 거 정도. 하지만은 카직스가 카사딘을 계속 쫓아가는 건 좀 쉽지가 않고요 사실상. 네. 경기에서는 바이를 잡을 수 있는 카사딘을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은 없다라는 게 좀 이게 불안하죠. 카사딘이 뒤에서 관망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 확 들어가서 광역기를 먹히고 이러거든요. 자 이제 C9 바텀 라인 쪽으로 이제 단체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 다섯 명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할지 딩카스. 자 그래도 어떤 타워를 빨리 깰 수 있는 조합은 아니다 보니까 C9이 네. 그라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디금타스가 일단 막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자 미드 밀자. 바텀 자 그냥 바텀 그렇죠. 내주고 미드 날리자. 네. 자 이거 서로 바꾸기 하네요. 네. 이거를 또 아 진짜 게임이 바꾸네요. 예, 예 누가 더 뚝심 있나 시합하는 네. 것처럼 그냥 볼이 몸대고 예. 밀어버려요. 경기 왕성이 왜 이래요. 예. 항상 예 좀 그렇죠. 예, 억제기 타워가 더 아프기 때문에 자 서로 밀까 말까 밀까 말까. 자 그라가스가 일단 먼저 집에 왔고요. 일단 하이가 지우러 기원합니다. 자 뚫으면 예 안돼. 네. 자 그라가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라가스까지 예, 그렇죠. 라인 클리어. 자 카사딘 또 막으러 왔고요. 네. 자 루시안 잡으려고. 자 여기서 미드 2차 타워 밀렸습니다. 자 카사딘의 텔프가 있거든. 아 민명대 민명대. 민명 아니에요. 예, 민명이네요. 예, 판테온 그러고. 대가. 지금 왜 테스트를 썼냐면은 루시안이 밀고 있기 때문이죠. 4대 5기 때문에 억지로 밀리죠 이러면은. 네. 자 루시안 뚝심 있게 자 최대한 막으려고. 자 아 미니언 없어요. 미니언이 없어요. 자 집에 가야 돼요. 없으니까 어디로 가나요? 집으로 가나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밀리죠, 가는데 밀리죠 밀리죠. 이미 많이 긁혔어요. 아 뚝심에서 졌어요. 네. 뚝심에서 밀렸어요. 남자의 싸움에서 밀렸어요. 아 뚝심에서 밀렸어요 결국에. 아 억제기 내줬어요. 예. 스티타스 그렇죠. 카사딘도 막으러 갔다가 이게 아니지 네. 하고 순간이동 있으니까 예. 순간이동 활용해서 라인 복귀. 아 예 경기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네. 타워를 막는 게 아니고 누가 뚫나 시합을 해보자.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미드 2차까지는 밀었습니다 디미타스도. 그렇죠. 자 시나 이러면서 어떤 돈 차이는 유지하게 됐고요. 왜냐면 타워를 똑같이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예, 타워 부순 수가 같기 때문에 예, 돈 차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렇죠. 뭐 결국에는 LOL은 타워 깨는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현재 시간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4,000명이 예, 이 LCS 북미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사딘이 존이압이죠. 확인되어 있잖아요. 네. 한번 이제 들고 넣을 때 버티겠다.
자, 지금 어쨌든 11인가 굉장히 아이템이 잘 났죠. 근데 루시안 요모도 정말 특이하고요. 네. 공속 대신. 자, 그러면서 바론 장악 들어갔네요. 바론 장악. 네, 신화 장악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화인.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템도 잘 뜨지 않았기 때문에 슈퍼 미니언을 몰려왔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자, 와드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면서 카사딘이 정찰하고 있고. 자, 와드 없는 거 확인했죠. 네. 네. 자, 지금 꾸물꾸물. 네, 예. 소식. 자, 결국 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네. 결국 와야 돼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와드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깔 것이냐. 네. 와라. 자, 오죠. 자, 그라가스, 옵니다. 와! 대강아! 야, 그라가스. 대강아! 와드만은 에너지 잘 들어왔고요. 소름 돋았어요. 딜 잘 놓고 있어요. 하지만 11이라 더 쓰네. 11. 자, 카사딘이 어그로 끌고. 카사딘 잡히고요. 리셋. 자, 점프. 점프. 그리고 리카스가 점프. 그냥 점핑만 했어요. 자, 11이가 마무리하네. 11이가 마무리하는 구도로 나오고 있네요. 예, 아, 카리스가 한번 점프하고 빠졌었는데. 한 번 더 욕심냈다가. 아, 카리스가 좀 아쉬운데 마지막 점프가. 네. 파랑팀 포탑이. 저 지금 이거 뭐죠? 아니 슈퍼미니언의 게임 끝나게 생겼어요. 저 이거 뭐죠? 네. 예. 슈퍼미니언의 게임 끝나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신경의 슈퍼미니언. 예, 이러면은 예, 2차 탑이 되고요. 네. 파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예, 그라가스 스카라 선수가 반응하지 못한 게 좀 아쉽죠. 그렇죠. 예. 바로 오늘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는. 네, 그냥 그거 막으러 가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실수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신하인이 미드 2차 타워까지 밀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게다가 용까지 11등은 너무나 높았죠. 네. 길 1데스 4호씨 스네키 카사딘이 전장에 이제 헤집고 다니면서 어그로를 끄니까는 네. 그거를 계속 눌러다 보니까는 계속 데미지 점사가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결국엔 좀 오버하다 보니까는 카지스 점 잡게 됐는데 네. 거기서 또 이제 신난 카지스가 한 번 더 신나해가지고 네. 오버해서 자 이제 디게니타스가 역으로 시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3000원 차이 충분히 역전 가능하죠. 예, 이 정도 네. 타이밍이면은 이제 카사딘 존냐 나오길 보 직전 자 시비르가 이제 최근에 이제 피바라기 다음에 라이를 먼저 가는 게 라이를 먼저 가게 되면 이제 스킬 딜이 강해지니까는 네. 네. 처음에 어떤 큐를 날리거나 일을 날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공이 되는 건데 네. 어떤 공속이 빨라지는 게 강해지진 않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큐를 날리고 일을 날리게 되면은 그대로 그 방관 대비 그대로 들어가니까는 예, 훨씬 더 이제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죠. 투명 감주가 되게 돼서 좀 역으로 이제 신하인이 자 신중하게 시야당아. 할까요 이번에는 자. 자, 또 낚시. 자, 와드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이번에 먹네요. 예, 그냥 바로 먹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이번 경기에 분수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자, 이번에 싸우러 오죠. 네. 자, 자 그러니까 따라가요. 진아이도 따라가요. 타이가 먼저 들어와서 프라이팅 선수가 끊어버리고요. 오았지만은 프라이팅 선수가 오 11이 나왔어. 딜러가 끊어. 아이오키즈만 또 살아남았고. 예. 뒤에서 뭐하나요? 카릭스 너무 잘 나온다. 메테오스가 예. 메테오스. 예. 지키는 샵이 아니고 잡기 샵이에요 지금. 네. 아. 메테오스. 그러니까 딜러가 누가 노출이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사이에 하이가 또 킬 키드 자 이것도 아이고 신하 하이 또 도망치고 자 스피드 뒤에 메테오스 자 아 슬로우 아이고 뒤에 메테오스 뒤에 메테오스가 아 정말 예 게임이 네 아 진짜 예 서러운 파워 갖고 있어요 선수들이 다 하이는 예, 아, 예 진짜 체력 얼마 안 남아서 도망쳤고요 그렇죠 예 뒤물리면 안 되거든요 네 카스피드한테 야 정말 까딱하면은 그냥 훅 가버리는 일이죠. 아, 그렇죠? 참. 그러니까 지금 카릭스를 잡겠다고 다 몰려들 내가 그라가스 딜에 풀딜에 다 맞았어요. 그라가스 풀딜 네. 이번에는. 와 아, 게임이 참 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찰지게 비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원점. 자 돈 차이는 여전히 3천 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네. 킬을 좀 킬만 교환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 조니아 나왔네요 조니아 자 가서스 이제 조니아 나왔습니다 그렇죠 판테온도 예 7에게 양날 돕기 나와줬고요 네 카직스의 딜템은 이미 다 나왔어요 예 기본적인 딜템은 네 다음에 이제 시바나랑 레인손이 또 한창 강할 때이기 때문에 원딜러가 고생할 수밖에 없죠 지금 타이밍에는 또 자 하이가 아
바텀라인 밀고 있고 어쨌든 억제기는 재생됐습니다만 저쪽에 타워가 없어요. 자 카사딘이 텔포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도 장점이 네. 나타나게 되지 이러면은 자 다시 한번 바론 쪽을 점거하고 있는 C9. 그러니까 이게 디그네사스 입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적의 어떤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 일단은 와드 박는 거 그래서 견제하고 있는 모습. 자 물러가죠. 물러가네요. 이걸 물러가네요. 자, 이걸 예. 물러가나요? 오, 굉장히 앞도프. 오 앞도프. 앞점프 판트. 카리스가 오 앞도프의 최후는 예, 자 시바나가 크루저 나라가 용. 자 카사딘까지. 그래서 하이까지 합류. 아 예, 진짜. 자 애니티버 티버 남아 있어요. 이거 네, 아직 애니티버 남아 있고. 자 드라우스도 남아 있어요. 티버 하이크나네 하나만 조달하네 팀을 무시하고 도망칩니다. 예. 자 비겼네요 또. 네 비겼습니다. 하나씩. 비겼지만은 이건 신하이 조금은 이제 체력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조냐가 신의 한 수가 돼서 자 그라가스가 됐고 모호가는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네. 시바나가 도망가는 것도 지금 뒤로, 단순히 뒤로가 아니고 상대방이 물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아까 체력을 많이 깔 수가 있었죠. 네. 아 이거 진짜 진짜 C9과 디그니타스가 이렇게 치열합니다. 예. 이제 용 1분 20초가량 남아있고 바론은 그대로 아까 나온 바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바론을 중심으로 정말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네. 예, 서로 이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는 있지만 어떤 CS 차이 때문에 네. 예, 거의 3천, 4천, 이제 4천까지 벌어졌죠. 예, 이 정도 차이로 네. 하지만 리셋 조합에다 그라가스랑 강력한 광역 딜 애니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게임 터질지 모르고요. 그렇죠. 스킬 콤보만 제대로 놓으면은 신화이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조니치 잡았죠 이러면은 자, 예, 일단 조니치 잡고 위로 달리는 C9. 자 바텀 억제기 그렇죠 억제기 지금 타워 없어요 저기 예, 예, 또 싸우러 가네요 싸우러 일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C9. 자 하지만 뒤에 있는 미니언은 없죠 C9는 네. 여기서는 자, 일단은 시작과 동시에 자, 이거 그냥 주면 안 돼요 네. 예, 이거는 순수히 내주면 안 됩니다. 오 지금 대박 야 이번에 일단은 노가나 녹았어 야 녹았어 이거 하니까 네 존나 버텼습니다 오늘 도망가야 되죠 예 네, 역시 모르가나 붙였어요 예 역시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모르가나와 예, 네. 자신이 먼저 적수를 할 수 있는 애니의 차이죠 이게 결국 한타임 또 벌었습니다. 자 따라 잡았죠 또 네. 조금씩 한타임 또 벌었어요 디기니타스. 어쨌든 용은 또 C9이 가져갑니다만은 자 니는 용 먹으라 우린 바로 먹을게 한타임 또 버텼어요 예, 바로 그냥 가나요? 바로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예 이 팀이 에라 모르겠다 아, 좋아하거든요 또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급하죠 이런 급하죠 네. 용으로 오 질세요? 질세요 이거 먹혔죠? 질세요 먹어요 예 먹혔어 이미 먹혀 자 판정 내려오기 전에 먹었어요 오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아 예, 바로 먹었더니 판테온이 공짜예요 예, 게임 비벼지죠 정말 네. 오 카사딘까지 위험해요 카사딘까지 와 오 점화 카사딘 레드까지 와 도마뱀 데미지 원 플러스 투 야 게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네 자 도마뱀과 점화 데미지 그냥 녹아버렸죠 야 이거 지금 딜러들이 사라진 상황 자 딜러 지금 카사딘이 없기 때문에 맞게 정말 빡쳐 네. 자 줘야 될 것 같지 이거 분위기가 이거 그냥 예. 이대로 다 내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첫 동점 네 빼야 될 거지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몰라요 미드가 밀린 억제기 하나 깨진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탑까지 가는 거 좋죠 탑으로 이동 그렇죠 미니언 웨이브 예.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디기타스 올라가고 있다 바로 보죠. 먹은 뒤에 뽕 뽑아야죠 자, 이런 2차 타워도 밀 수 있게 되죠 네 예, 시간이 자 급하게 오지만은 자 이거 얼마나 체력이 까질까요 아 일단은 C9도 막으려고 올라가고는 있어요 예 싸운 걸긴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애매하죠. 대충면 카사딘이 테포가 아직 크지 않았고요. 네.
뒤통 굴리고 그다음에 뒤통 예, 때리고 시바나가 맞아주면서 그렇죠 네. 플레이 어차피 바로 있으니까 체력 제한은 금방 돼요. 미니언 웨브 기다리고 있는 디그니타 굉장히 풀건 예, 죽었는데 아 네, 내줘버리네요 그렇죠. 내줘버리네요 예. 가져가라고 그렇죠. 그냥 줘버립니다. 줄건 주는 요 플레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아까 CLG가 이게 부족했죠. 그렇죠 짠 예. 머뭇거리다가 그냥 그렇죠 예, 줄건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신하이 확실히 줄건 깔끔하게 주고 운영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카직스가 미처 날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일단 네. 이가 다시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자, 카사딘 16레벨 이것도 레벨 따라 잡아야 될 텐데 네. 카사딘이 보면은... 은근히 좀 많이 죽었거든요. 네. 상황에 비해서는 3데스 예. 약간 앞쪽에 있다가 네. 아니면은 예. 드리디다가 그렇죠. 카티스가 어떤 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카사딘을 네. 뒤에 다시 이제 바텀 라인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봅니다. 바텀 2차 타워를 밀릴만한 충분한 시간에 바로 버프가 유지가 되죠 지금. 네. 다스 단체로 달려나갑니다. 루시안은 저 뒤에 있는 상황. 아이머 큐티파이 아 시비르가 역시 네 라인 클리어 좋아요. 자 저 바로 버프가 꺼지는 순간에 싸움을 또 걸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근데 애니가 또 전멸이 왔어요 그새 또 전멸 디버가 예, 무섭네요. 그렇죠. 네, 아까 또 진짜 무섭게 들어가서 예, 예 지금 주문도 두꺼미 서령으로 업그레이드를 받는 주문력 유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첫 번째도 자 이거 자, 다음 거에 바론이 안 끝나죠. 이러면 죽이겠지 아무래도 네. 예, 죽을 것 같고요. 자 미드 밀리거든요. 미드 미드도 지금 슈퍼미니언에서 지지당하고 그렇죠. 있고 자 바론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렇죠. 야 크루저가 그냥 맞아가면서 그렇죠. 예 깨는 모습 그렇죠. 이거 이런 좋네요. 네. 체력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밀린 타이밍을 알고 빠르게 빠지는 거 탑 웨이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먹고 빠지게 되면 바로 싸움을 걸어가지고 좋은 한타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자 여기 오! 자 전멸 팀은 카라틴 처마 하이 존냐 쓰면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손상자 맞았고요. 한태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렌트 너무 빨리 죽었어요. 아 렌트 너무 빨리 죽었어요. 이거는 탱커진 하나가 사라졌어요. 예, 카사딘이 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레인소에 들어가지 말고 뒤에서 이제 같이 버텼었는데 너무나도 빨리 들어갔죠. 40초 버텨야 됩니다. 예. 오, 오, 이거 하이까지, 하이까지. 아, 조금 모자라요. 한끗 모자라요. 정말. 다 살았어요 디그니타스. 그렇죠 그러면서 역전했죠 드디어. 네 미더 억제에 뭐 재생은 된다고 메시지는 뜨고 있습니다만 신하인 자 물론 CS 먹으면 또 동점이 되긴 하겠지만은 네 예, 정말 많이 따라잡죠 이제는 진짜 골드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카사딘이 지금 플레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충분히 네. 할만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원딜 11의 평타 한 대 차이로 못 잡은 게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 거죠. 자 이제 용은 30초 바로는 1분 48초 남은 상황. 자 지금 용이 일단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글쎄요 일단 30초가량 남은 상황에서 그 누구 자 이제 C9이 용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용 먹겠다라는 거죠 일단 이거는 네. 예. 그리고 예 디그니타스는 예 바론 시야상을 미리 자 이거 이제 싸울만해요. 예 서로 이제 동등해졌고 완전히 정말로 자 용 나오자마자 시나이 바로 용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처치했습니다. 자 확실히 후반 가게 되면 되니까 1,400원을 벌게 됐죠 이거 네. 같이 앞에서. 자 그러면서 다들 템 정리를 하면서 바론 싸움 정리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제 바로 1분 남았거든요. 딱 1분 남았어요. 집으로 기현을 해서 아이템 갖추고 아예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11위도 일단 딜템은 다 풀템이 됐고요. 네. 루시안도 역시나 딜템 풀템이 됐고요. 네. 뭐 이상한 중간에 이상한 아이템이 껴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자 이거 진짜 애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재판이 났죠. 애니들이 네. 엄청나요 이제는. 다음에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승진의 부족을 갖기 때문에 저것 좀 잘 이용해야 되겠고요. 자
자, 시야 장악당했거든요. 자, 궁금하거든요. 자, 궁금하지. 자,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가네요. 안 궁금함. 안 알려줌. 네. 네. 자, 오히려 알고 있다는 듯이. 안 궁금하고 예. 그냥 미디어 달려버린다. 관심 안 주니까는. 네. 오, 그냥 들이댔어요. 글쎄요. 오, 글쎄요, 글쎄요. 오, 시바나가 의외로 빨리 죽어. 아, 무로 하나 너무 빨리 죽었어요. 나 무로 너무 빨리 죽었어요. 무로 하나 너무 빨리 죽었어요. 아. 그리고 카딕스가 날 미쳐 날뛰네요. 점프 도망치고 메테오스까지 예, 무섭죠. 이러면은 라이버 큐티파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라스 낚시하려고 그러는데 또 관심 없죠. 네. 예, 낚시당할 필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게. 자, 바론이죠. 바로 바론인가요? 크루저 집에 가는데요. 자, 그러니까 카사네이 백도어. 오, 백도어 카사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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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네이. 자, 그러니까는 그라스 집으로 오고 있고 시바나까지 네. 2대1. 자, 미니엄 웨이브 믿고. 자, 이러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자, 막을 수 있나요? 자, 야, 사이드 걸고 치고. 야, 하이. 어, 자, 이쪽에 아, 스틸을 못 했네 이거는. 네, 스틸을 못 하고 바로 먹는데 성공. 예. 사일런스 걸고 했던 판단이 굉장히 좋았죠. 네. 자, 어쨌든 백도어 성공. 예, 그러면서 돈체에 좀 걸리게 된 빙의타스죠. 네. 그니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바나가 훨씬 더 이제 레넥톤보다 존재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레넥톤이 훨씬 힘이 빠지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무르가나가 너무나도 이겨요. 예. 네. 무르가나가 할 게 없어. 데미지도 약해 되고 굉장히 슬로우와 스타운 셔틀이 되는 건데 지금 실질적인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그냥 예 승천의 부적 써주고 좀 예 불안하다 싶으면 미카리도가 써주고. 그렇죠. 자, 경기 시간이 40분째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디그니타스가 바로 버프를 먹은 상태입니다. 자, 그 와중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상대방을 어그로를 끌려고 하지만은 예 직선으로 그대로 오고 있죠. 미드로. 네. 자, 이거 다 낚시하는 거거든요. 낚시하는 거거든요. 다 시바나가 대기하고 있어요. 라인 밀고. 자, 시바나가 일단 오고 있고요. 네. 대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과연 설계가. 네. 근데 위쪽에도 팀원들이 다 안 보이거든요. 자, 알고 있는 거 같죠? 네, 다 내려오죠. 다 내려오죠.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자, 과연 이거 자, 와드를 봤습니다. 와드를 봤어요. 자,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다 왔죠. 이것도 냄새 맡고 오네요. 네, 이것도 아닌 게 묘하고 다 뒤로 빠집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아래쪽으로 몰아놨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번 거예요. 이건 바로 시간을. 네. 자, 애니가 굉장히 빠르죠. 애니가 지금 또 외국 신발을 달았기 때문에 전멸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네요. 자, 이제 디기타스 컵라인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슈퍼미니언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수를 장악할지 모르거든요. 거기다가 디그네소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미드나 탑을 밀러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자, 선택을 했어요. 그냥 야 정말 굳세네요. 예, 선수들이 네, 진짜 없습니다. 예, 돌아가는 거 없이 그냥 네. 이 에라 모르겠죠. 자, 레네톤이 뒤로 왔어요. 근데 어? 자, 아 정대 아 또 하이가 물렸어요. 어, 근데 오, 카드 중에 오, 이것도 이것도 볼이 볼이 뒤에서 나오게 또 신의 한 수가 되면서 와, 순식간에 삭제. 야, 자, 쿠르자까지 마무리 되나요? 스네키 채로 이제 왔거든요. 한타 볼까요? 한타 볼까요? 자, 이번 한타. 자, 일단 바로 달리고 어떻게 싸운 거죠? 자, 테이프. 오. 자, 텔레포트 타. 어. 예, 미드겠지 미드. 시간 네. 너무 걸리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한타부터 일단 확인해 보죠. 어떻게 싸운 걸까요? 자, 볼이 뒤로 오고 있는데. 여기서 판테온이 대강화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이가 분야를 먼저 써버렸어요. 아, 대강화 대박으로 네. 들어왔네요. 판테온이 자기가 다 맞아주고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네. 야 판테온이 여기서 한 건 했네 제대로. 이야,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하이가 네. 미덕스키 타워 깨고 있고요. 네, 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판테온 어그리 쏠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뒤에는 카사딘과 시비드 딜이 그대로 다 들어왔죠. 광역 딜이 이대로 자 끝낼 수 있죠. 끝낼 수 있죠. 와, 한 방에 이거를 정말 C9 와 대단하네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LCS 북맹 8주차 2일차의 마지막 경기는 C9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북미 최고의 정글러라고 불리는 C9의 메테우스. 네. 예, 그 야 정말로 이거는 대단하네요 정말. 마지막 그렇죠. 한타 진짜 마지막 예. 한타에서 그 판테온 바론을 먹은 상대로 해가지고 레네톤이 뒤로 가가지고 덮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판테온이 뒤로 가가지고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뒷걸음치는 그 사이에 네. 카사딘과 시비리가 풀딜 넣는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장면. 이거 아무래도 하이라이트 이건 무조건 들어갈 그렇죠. 것 같네요. 이건 무조건 예.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이제 현장 반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했어. 예. 하고 와, 진짜 질 뻔했는데 네. 지금 이 안경잡이가 이제 메트로 선수거든요. 네. 아, 예, 할 거, 예, 제대로 한 거였죠. 제대로 마지막에. 네. 진짜 다 끝내가는. 예. 내가 거의 좀 질 수도 있었던 위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TSM을 양악을 한 네. 김인 C9. 아 정말 다행이었기. 아, 아 이거 이길 아, 수 이걸 있었는데 지단이, 우리 이걸 지단이. 이걸 졌지. 아, 네. 그렇죠 이걸 지단이. 네, 아 이걸 졌네. 그렇죠 정말로 딜이 강력한 조합을 짰을 때 네. 정말 정교하게 해석이 된. 그렇죠. 자 어쨌든 뭐 결국에 그 아깡스 한터도 예 설계 잘못됐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반응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아 오늘 LCS 북미 슈퍼위크 2일차 답게 6경기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뭐 이변은 거의 없었고요. 예, 그렇죠. 상위 팀들이 다 이겼죠. 그래서 상위 팀이 다 이겼는데요. 자, 예, XG만 한번 이겼고. 그렇죠. 자, 오늘 경기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이 CLG를 찍어 누르면서 잡아냈고 이블지니어스가 역시 XDG를 잡고 C9이 커스 잡고 TSM이 이브지니어 잡고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XDG와 팀코스트에서 약간 조금 밀고 당기는 그런 경기가 이제 진행되면서 좀 길어지더니 마지막 경기 역시 지금 이타스와 C9 정말 명경기 만들어내면서 C9이 승리를 가져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TSM 경기나 C9 경기, CLG 경기 요 세 경기 정말 항상 재미있죠. 네. 내용이. 자 이제 이 여섯 경기가 합산된 순위표 와 턱밑까지 따라갔죠. C9 계속해서 따라가고 네. 있어요. 정말 예 순위표가 당장의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 아래에서 이제 강등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졌고요. 그렇죠. 위에서 이제 TSM과 C9의 1승차. 그렇죠. 지금 5, 6, 7에 있는 팀코스트 커스 그리고 이제 EG게이밍 이렇게 네. 이 세 팀이 지금 강등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내일 슈퍼위크의 마지막입니다. 자, 오 CLG TSM 또 하나 이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좀 편집이 예. 잘못된 것 같죠? 예. 네, 어쨌든 내일은 예 그쵸. 여러분들 3월 11일 월요일 새벽 4시부터입니다. 5 시간이라 예. 4시부터예요. 그렇죠. CLG도 아마 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일정은 다시 수정이 되는 대로라도 안내를 해드릴 테고 예. 여러분들 새벽 5 시가 아니고 새벽 4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경기가 더 있죠? 네, 자 XDG와 TSM으로 시작해서 커스와 이브지니어스까지 경기가 총 5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대진표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게임TV 그 LCS 게시판에도 이제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내일 경기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예, LCS 북미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 조일억 윤덕지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에스퍼란자 김경우였습니다. 본 방송은 기가바이트 PC다이렉트 인텔 그리고 커세의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